민주당의 바로 설 수 있게끔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나왔습니다. 조영한 대표님 모두 발언을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새누리당이 이상한 정당이에요.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대한민국에는 정당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새누리당은 새민련의 고봉당이에요. 고봉당. 또 옛날에 통진당 있을 때는 또 새민련은 통진당의 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좌익 성향이 강할수록 두목이 되어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과반수 이상 넘는 정당의 당대표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청와대도 의논을 안 하고 자기 정당의 최고위원들도 의논을 안 하고 자기 당 소속 의원들도 의논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러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거부하는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너 새누리당 과반수 이상 정당에 공천 방식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닙니다. 이게 뭐고 한참 잘못돼도 김무성 대표가 자기 정당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 자기 당의 옛날로 말하면 총재 자기 당의 최고위원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문재인하고 살짝 공천 방식 그것도 다 폐기 처분된 스마트폰으로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그런 무슨 안심 전화라고 이름도 붙이는 게 딱 빨갱이식으로 붙여요. 그 전화가 믿을 수 없으니까 전화가 믿을 수 없는 전화니까 앞에다가 야 안심이라고 붙이자. 이거 빨갱이 수법이지 뭐예요. 그냥 불신 전화를 하면 되지 뭐. 아니면 전화 무슨 전화 공천 뭐 이런 게 하면 되는데 안심은 뭐 때문에 안심을 붙여요. 그 안심이라는 단어를 뭐 혹시 그 문재인 대표가 그 한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당장 안심 전화라고 하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와대 전부 들고 올라가지고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상적이면은 당대표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 하면 안 됩니다. 오락가락 해요. 어떤 데는 또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바른 말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가 주체사상 가르치면 되느냐 이 말은 또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잘해요. 낮에는 김무성 대표는 왜 있어요? 낮에는 대한민국에 복종하고 대한민국에 수호자가됐다가 밤에 되면은 김무성 대표의 도우미가 되고 빨갱이들의 업무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꼭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박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문재인 대표처럼 내놓고 공산주의자 소리 평가를 듣든지 안 그러면은 이 새누리당을 정상적인 우리 애국 정당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헷갈리게 하는 것은 빨갱이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할 때에 최고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내부의 거란자. 낮에는 대한민국의 강성 우익이요. 밤이 되면은 좌익에 도우미가 되는 이런 발언을 하면은 가장 전쟁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고립인 것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불타는 금요일에 오입이나 즐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빨갱이들과 애국 세력이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 전부 들고 올라가지고 총돌기 해가지고 몰아내는 거 이거 이념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념 전쟁할 때 우리 애국 세력을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당대표가 오락가락 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못 치러요.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전진하라고 하는지 우리를 살리려고 전진하라고 하는지 그 신호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비한 거 있어요.
아, 공천권 나에게 70%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국민에게 완전 공천권을 돌려주자 그래놓고는 자기 패거리 챙기는 거, 이것도 공산당 수법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싸라게 뭐 대통령도 30% 먹고 내 30% 먹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도 30% 가지고 잘 나누고 조절해가면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하자 뭐 이러면 합리적이에요. 저 길거리 가는 사람 물어봐도 다 그 몫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정치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뭐 여당 총재가 공천에 완전히 개입하지 말라는 그거는 북한의 빨갱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세상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몫이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없겠어요? 김무성 대표의 몫이 있듯이 다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국민 여론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천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완전 민주주의. 그 김대중이 저렇게 쓰는 건데 100% 국민 경선제야. 아, 그러면 선거할 거 뭐 있어? 100% 국민 경선제 해가지고 새민년 사람들, 통진당 사람들이 역선택 해가지고 뽑아보면 끝나는 거지. 40%가 야당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당의 공천을 100% 의존한다는 것은 그 50%의 역선택이 일어나면은 떨어질 사람을 새누리당이 공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꼼수를 부렸지만은 어리석은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는 뭐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새누리당이나 뭐 새민년의 화상에 단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자기 정당의 공천은 자기 정당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뭐 공천하는데 김무성에게 묻나요? 묻지 않습니다. 뭐 다 몰아냅니다. 몰아낼 집회 아니면 몰아냅니다. 거기는 그러는데 여기는 문재인 대표한테 쫓아가가지고 문재인 대표님 우리 공천 방식 어떻게 할까요? 야, 안심 전화를 해. 쫓아와 쫄렁쫄렁 돌아와가지고 대통령 없는데 안심 전화하겠다 하는 거, 이거 여당 대표예요. 야당의 프락치예요. 이런 프락치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여당이 여당답게, 여당 대표는 여당 내에서 의논을 해서 공천하고 좌익 야당 대표에게 똘마니 노릇하지 말아달라. 그래도 중도 즉 좀 되는 정당 대표가 좌익 정당 대표에게 공천을 의존하지 말아달라. 그건 악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 머리가 참 나쁩니다. 요번에 공천 제도 가지고 다른 세력들과 싸우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은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의 안보를 의논하러 갈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국회의원도 되면 안 됩니다. 50% 이상의 다수 정당의 대표가 왜 좌익 야당,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맨날 김정은이한테 노무현처럼 직통전화 만들어놓고 물을 거예요. 김대중처럼 직통전화 만들어놓고 정원희 형님 뭐 우리가 이 뭐 국방비를 줄일까요 늘릴까요? 줄여야 되면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튿날 우리는 국방비를 줄여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김정은이한테 의논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제정신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아침부터 핏대를 올립니다. 김무성 대표, 이번에 공천 물갈이 할 때 우리 소망은 공천 물갈이 할 때 김무성을 공천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공천 주면 안 돼요. 당대표까지 하는데 벌금 대낮에 좌익 야당 가가지고 한수 배워가지고 안심 전화 운운하는데 이런 사람 당대표 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돼도 안 됩니다. 법을 새누리당의 뭐 남경필이나 원희룡처럼 행정을 좌익을 위해서 하고
뭐 하태경이처럼 발언을 좌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 참 지지리들 너무 많은데 다 이번에 동시에 물갈이 돼가지고 좀 정당다운 정당 과반수 되면은 호령하고 소수 정당 뭐 똑바로 헛돈도 치고 그런 당당한 정당 여당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각성하기 좀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는 아마 올해는 못 갈 거예요. 저 정도 능력 가지고 올해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려고 하고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는 차원이 다른 이 이념과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공천 제도를 잘 여당의 여러 개파 파벌 또 여당 의원들 국민 여론 또 대통령 다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 합리적인 합리주의자다 이런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뭐 새누리당 이기든 우리는 새민연이든 별 상관없어요. 뭐 그놈이 그놈인데 밤에 되면 뭐 같이 뭐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는데 뭐 그러나 그래도 껍데기는 여당 야당이니까 새누리당이 그래도 여당으로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여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기자회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